1억 투자해서 500 버는 것보다 1천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고 직원 구하기가 좀 더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런 직원 관련 문제는 사람마다 대부분 상이하긴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직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오히려 직원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서 말이에요. 오늘은 사장이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이 돼버린 그런 사연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화 도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 씨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리 긴 군 생활은 아니었지만 전역 후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사실 막막했었죠. 보통 직업 군인들의 경우는 조금 높은 계급이거나 군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인맥으로라도 회사에 종종 취직이 되곤 하는데 이 씨는 둘 다 해당 사항은 아니었어요. 사병보다는 조금 길게 그리고 말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전역을 하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면 향후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막막함을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보통은 영업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보험이나 카드 그리고 기타 기술 영업까지 포함해서 영업업계 전반에서도 군인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반 사무직군의 회사들은 면접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군생활 말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데 괜찮겠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면접관들이 지낸 군생활은 아직까지도 옛날 군기식 문화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씨 역시 취직보다는 창업에 관심을 더 두고 고깃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2년도였으니까 고기가 꽤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도 했고요. 당시 이 씨는 고기는 한 5배 정도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원가 대비 판매 가만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가 생각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전의 한 국수집을 시설 권리금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는 무권리가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무권리는 있었어요. 다만 발품을 많이 팔지 않으면 없는 거죠. 말이죠. 무조건 무권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효용성을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첫 창업이고 프랜차이즈도 아닌 독립 창업이다 보니까 시야의 한계가 분명 있었던 거예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는 200만 원. 어느 정도 좋은 자리였는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초보 창업자가 짊어지기에는 꽤나 큰 금액이죠. 평수도 80평이 넘었으니까요. 칼국수집을 고깃집으로 리모델링하고 군에서 벌어놓은 6천만 원을 투자해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씨가 처음 장사를 하던 가게예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조립식 형태의 건물이죠. 첫 창업의 맛은 다들 아시겠지만 재미가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기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씨 역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다행히 초반 손님 몰이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다만 누구나 겪게 되는 첫 창업의 슬럼프. 네, 그게 너무 크게 왔던 거예요. 보통 첫 창업의 가장 큰 슬럼프가 바로 매출 하락이죠. 특히나 80평 이상의 고깃집의 경우는 매출이 하락되면 직원의 유동성, 고기의 단가, 식재료 관리 뭐 여러 가지에 얽힌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씨가 느낀 매출 하락의 원인은 바로 손님들의 컴플레인이었는데요. 직원의 친절도나 가격, 기타 무형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닌 바로 고기의 질 때문이었어요. 어떤 날은 고기가 참 좋은데 또 어떤 날은 고기가 좋지 않아요. 않고 심지어는 손님들이 고기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 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한 손님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건 수십, 수백 명의 손님들 역시 그런 부분을 느꼈지만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레 발길을 끊는 것. 사장님이 알고 난 후에는 상당히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다는 것. 이 씨는 뒤늦게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첫 장사의 필수 코스라고나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장을 무시하는 직원들. 네, 이 씨가 아무래도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사장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생겨난 거죠. 직업 군인으로서 사병을 통제할 때의 그런 통제력이 직원을 상대로는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씨가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밑반찬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해서라고 했는데요. 고기야 이 씨가 직접 선택하고 뭐 거래를 했지만 밑반찬의 경우는 주방 이모들이 죄다 만들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사장님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식당 창업의 정석이 무너진 가게였던 거죠. 이 씨는 직원들이 돈을 올려달라는 얘기에도
흔쾌히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당시 주방 이모님들의 급여가 주변 시세로는 170만원, 180만원 정도였는데 이씨가 주던 급여는 조금씩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230만원까지 주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직원들이 이씨를 무시했었냐 하면 직원이 직원을 채용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더 뽑자라는 이야기가 직원 사이에서 흘러나왔는데 이씨는 여러가지 상황상 지금 직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반려했지만 다음날 떡하니 새로운 신입 직원을 사장이 아닌 직원이 데리고 온 거죠. 참 어이가 없죠. 손님에게 지치고 또 직원에게 지치고 육가공 업체에도 지치던 찰나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이씨는 그 가게를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이 가게를 팔려고 내놓진 않았지만 근처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 제안을 하게 되면서 길고 긴 2년이라는 첫 장사의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운이 참 좋았던 거예요. 요즘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돌이켜보면 참 준비 없는 창업이었고 직원은 직원대로 말썽이고 본인의 자질에도 큰 구멍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셨는데 이러다 가게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 씨는 지금도 여전히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두 번째 창업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딱 1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6년 동안 한 자리를 고수하고 계신데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제가 포스 자료도 봤는데 아주 실속 있는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큰 평수에 직원도 많이 써가면서 골머리 썩지 않고 있고요. 아, 이 씨가 육가공 업체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아예 정육점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고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열정이 엿보이는 그런 데모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씨가 현재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중심 상권의 큰 번화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단골이 있어서 남들은 힘들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본인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참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하셨어요. 이 씨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고깃집이라고 많이 남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밥집에서 술집에서 띵동 한 번 누를 걸 고깃집은 세 번, 네 번을 누르거든요. 그만큼 직원이 많이 필요해요. 첫 고깃집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돈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천만 원으로 창업해 지금껏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1억 투자해서 500 버는 것보다 1천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큰 돈 들여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알차게 가게를 꾸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직원 관리도 그만큼 덜하게 되는 거죠. 창업은 경제를 꿰뚫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다만 실제 우리 주변에 작은 가게들을 잘 꾸려나가는 분들을 보고 배울 것도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